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컴투스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현재 신저가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서머너즈 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MLB 나인 이닝스, 그리고 컴투스 프로야구, 낚시의 신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컴투스 프로야구 예전에 2,500원인가요? 2,500원씩인가? 예전에 저기 활성화되기 전까지 예전에 2,500원씩 매년 다운받아가지고 게임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래됐는데 예, 여전히 컴투스 프로야구는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임은 서머너즈 워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신규 게임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흥행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회사로는 위즈익 스튜디오 있고요, 레몽레인 있고,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컴투스 홀딩스인데, 예, 컴투스 홀딩스면은 사람들이 아 그냥 컴투스 홀딩스가 보구나. 네, 참고로 이제 구사명이 게임빌이 되겠습니다. 게임빌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데, 저는 게임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 투자하면서 사업을 현재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블록체인 관련돼가지고 게임도 현재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고 그러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하고 있냐, 하이브 쪽에서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이 게임 퍼블리싱 강화와 미디어 비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206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18억 원 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상 시장 예상치를 이런 이제 시장 예상치를 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주로 상반기 출시된 전략적 신작의 빠른 매출 하향으로 게임 부문 가치를 종전 대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수준 자체는 PBR 0.5배 수준이지만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자체 개발함, 기대 신작이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 퍼블리싱 역량 강화를 통한 게임 부문 성장성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2분기 기준 외주 영역비가 미디어 부문 배출의 78%에 달하는 비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재무적으로 조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될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신작이 잘 돼야겠죠. 신작 참고적으로 최근에 신작이 나왔던 게 제노니아인데, 제노니아 관련된 게 이제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신저가 구간이죠. 신저가 구간이고, 자, 일단은 저항 때 말씀드리게 되면 1차저항 때는 45,500원, 2차저항 때는 5만원, 3차저항 때는 57,000원 참고하시고, 이 종목의 지지대는, 자, 마디선인 4만원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4만원을 종가상 이탈 시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이렇게 좀 급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예, 하락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저항을 받고, 다시 이제 지지를 아직은 받진 않았는데 요 부분에 또 움직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현재는 하락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신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지금 이제 그게 안 되어 있지만은 P2E 게임 관련된 내용도 국회에서 조금 이제 뭔가가 정책적으로 뭔가가 이슈가 나오면은 좋을 텐데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달 동안 13,000주를 샀습니다. 현재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27,000주를 샀는데, 현재 보시면 최근에도 기관도 마찬가지로 샀다 팔았다. 예, 3,000주, 7,000주, 3,000주를 팔고, 살 때는 1,000주, 6,000주, 1,000주. 예, 이런 식으로 사는 걸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모두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한다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 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투가 현재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죠. 투시는 조금 팔다 관망하고 있고, 연기금도 관망, 사모펀드도 관망.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자, 금투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투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는 3.55%.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예,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물량이 나왔던 걸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다소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3%대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예, 좋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대, 1%대, 0%대로 갈수록 훨씬 더 좋겠죠. 코스닥 150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대상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는 최근에 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네요. 다행이죠. 예, 예, 저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뭐를 조심해라?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해라. 고점에서는 뭐를 조심해라? 예, 신용을 조심해라 말씀드리고 있죠. 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대차거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 14만주, 예, 14만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14만주가 감소했고, 최근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10% 이상 중요하다 했는데,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예, 이 정도로 상당히 10% 이상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좀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 7만 9천 주거든요. 어느 정도 거래량 터져야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250만 주 이상. 250만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종목은 10만주도 안 됩니다. 계속 10만주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서 주가 계속 흘러내린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공매도를 치잖아요. 그러면 사줄 수 있는 수급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누군가 사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때부터 바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물을 타실 때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량 거래 터지면, 물론 대량 거래 터지기 전에 무슨 이슈가 있겠죠. 무슨 뭐 어떤 이슈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중국에 뭐 판호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관련돼 가지고 뭐 국회에서 P2E 관련된 뭐 법안이 뭔가 통과됐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좋겠지만은, 물론 그런 이슈가 있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나와야만이 공매도에 나온 물량 다 빨아먹고 주가를 올릴 수 있거든요. 현재는 공매도가 조금만 공매도를 치더라도 주가 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차거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조금밖에 안 치는데, 조금밖에 안 치는데도 워낙 매수하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비중이 높은 거예요. 공매도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예, 컴투솔딩스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빌이 되겠습니다. 29.56%. 예, 그리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보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 이 회사가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그래, 괜찮은 회사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아까 다 말씀드렸죠? 게임회사하고 관련된 자회사다.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2021년도 매출액이 5천억 원대에서 2022년도에 7천억까지 증가했다가 올해도 8천억까지 증가합니다. 내년에 9천억 원대, 내년에 1조 900억까지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2022년도에 영업이익 160억 적자에서 올해도 146억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드디어 흑자전환이 됩니다. 2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였다가 내년에 186억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자, 작년 같은 경우는 93억 적자에서 올해 404억 흑자전환되고 내년 322억 괜찮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38억에서 올해 53억 적자로 적자전환 됐죠.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억 원에서 올해 14억 원. 예,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자, 3개 분기 연속 적자에서 올해 14억 원 흑자전환 예상되고 있고, 4분기에는 작년에 194억 원 적자에서 올해 25억 흑자.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는 드디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9억,
에서 올해 43억 적자. 3분기는 작년에 220억에서 올해 88억. 4분기는 작년에 419억 원에서 적자에서 올해 42억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자, 올해 406억 흑자에서 내년 61억 흑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 3분기, 4분기 갈수록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적자였거든요. 3분기, 4분기 계속 갈수록 영업이 계속 흑자폭이 훨씬 커진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죠. 계속 적자였으면 땅굴파고 계속 내려갈 뻔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바닥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바닥만 조금 확인되면은 거기서 좀 거래량 터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현재는 바닥 확인 아직은 확인 안 됐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47%입니다. 유보율은 19,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 이익률은 1.98%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참고적으로 내후년에는 3.7%까지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합니다. 그래도 이제 게임 회사라고 되면은 보통 20% 내외는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다는 걸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EPS는 내년 실적 EPS는 2,787원, BPS는 103,155원이 됐습니다. 자, 2,800원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밸류에이션. 2,800원이면 28,000원이 10배거든요. 그러면은 56,000원은 PR 20배거든요. 그러니까 28,000원이면 PR 한 16배, 17배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PR 한 10배에서 한 15배. 이 정도 적당합니다. 이 때문에 15배 보면 얼마일까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자, 2800원 기준으로 15배면은 28,000원에 14,000원이면은 42,000원. 예, 지금이 PR 한 15배 수준이네요. 예, 지금이 적정 주가 딱 그 수준의 고점이거든요.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실적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은 좀 더 다져야 될 것 같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뭐 게임 회사니까 게임에서 나오겠죠. 자, 모바일 게임에서 66.8%, 미디어 컨텐츠에서 30.9%, 나머지 온라인 게임에서 2.7%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위즈윅 스토어가 있죠. 예, 위즈윅 스토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된게 마지막에 했던 게 2015년도네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재무 유보금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게임회사를 좀 산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유보금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없지만은 뭔가 신규 사업을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계속 실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가 마지막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물량도 없고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이제 뭐 많습니다. 제일 큰 데가 위즈윅 스튜디오죠. 예. 그리고 컴투스 USA 뭐 관련된 정글 스튜디오, 그다음에 티킷, 티카스 스튜디오 뭐 이런 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가장 큰 데는 이제 위직 스튜디오죠. 위직 스튜디오가 자산이 2,356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레몽레인, 자 방송 드라마 제작하는 레몽레인이 있고 관련돼도 자회사들 쭉쭉쭉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는 컴투버스가 있고요. 나머지 게임 만드는 회사, 뭐 행사 대행, 모바일 게임 뭐 드라마 수입 배급하는 회사도 있고요. 공연 기회, 디지털 컨텐츠 드라마 제작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오늘 종가 42,50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들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 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23년 대비 2024년 등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흑자 전환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아까 그 내용 말고요.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자, 제노니아 관련돼가 아까 제노니아를 출시했다 했잖아요. 제노니아 출시했는데 제노니아가 예상보다
좀 기대 이하로 지금 실적이 나옵니다. 기대 이하의 제논이아로 인해서 3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그렇게 최근에 났던 이슈이고, 드디어 올해 대비 내년에는 흑자 전환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야겠죠. 이 종목을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셔야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내년 흑자 전환 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삼참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음에 방송 또할때 되면은 그때 또 어느 정도 주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또 다시 제시해 드릴 거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36.7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수급 추세는 29.2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추세는 언제 사라겠죠?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차트 추세는 36.7이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해야 될 위치란 거죠. 수급 추세는 언제 사라? 20 부근에 사서 80분에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수급 추세는 29.2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야 될 위치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44,400원이고요. 하단은 41,700원이 되어있습니다. 저항대 같은 경우는 5만원이 되어있고요. 지지대는 4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어있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컴투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대한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